그래서 준호 오늘은 10학일 9학일 했고요. 다음 시간까지 됐으니까 오케이. 준호 9 했고 내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소리는 문. 헤이, 거기요, 아가씨 끼어들지 마세요. 문. 헤이, 오오가 무슨 소리 낸다? 오오가 무슨 소리 낸다? 우 소리 낸다. 다리란 뜻이고요. 계속해서. 그렇지. OCTOPUS 내는 소리는 Octopus. 오케이. 그래서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 O, O, 아, 어 중에서 오케이. 악, 오. 그 다음에 C는 뭐 중에서 C는 두 가지 가르쳐줬는데요. C는 스크 중에서 크. 그 다음에 T는 O는 뭐 중에서 O, O, 아, 어 중에서 힘 빠졌죠. P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. 그 다음에 U는 뭐 중에서 유우어 유는 뭐? 유우어 중에서 계속 힘 빠져서 S는 S 합치면 Octopus 또는 Octopus 됐습니까? Octopus Octopus 오도 돼요? 예, Octopus 또는 Octopus 문어죠, 문어. 오케이, 계속해서. 알파벳. 피아이지. 가지고 있는 소리는? Pig. 오케이, P는? 아이는 뭐 중에서? I, E, 어 중에서 여기서 E. G는 뭐 중에서? G가 가진 두 가지 소리 그 G 그지 같다 했죠. 여기선 그 합쳐서 피그. 자, 뭐 여기 허리가 어디 부러지셨나요? 계속 돼지죠. 계속해서 알파벳 M I 아니야? MILK. 자, 진영아, 조용히 하세요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milk. M은 M, I는 뭐 중에서 E, L은 K는 합쳐서 milk. milk. milk가 아니고 milk. 우유죠. 계속해서 알파벳 NOSE 가지고 있는 소리는 nose. N은 네. O는 뭐 중에서 O, O, 아, 어 중에서 O야. 오우가 될 수밖에 없지. 여기에 있는 E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 가서 이름 물어본다 했잖아. S는 뭐 중에서 Z 중에서 Z 합쳐서 Nose. Nose가 아니고 Nose.
노우즈 이름은 영어가 아니야. 이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소리 두 개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건 소리 하나로 생각해. Nose. Nose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알파벳? N-E-T. 가지고 있는 소리는? Net. 오케이.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E-A-O. E-A-O 중에서 여기서 뭐? 네, 됐죠. Net. 오케이. 알파벳? P-E-N. 가지고 있는 소리는? Pen.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중에서? 에.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유우어. 청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. O-C-T-R-I-C-N. 두 글자 잘 못 읽었네요. 다시 읽어볼까요? O-S-T-R-I-C-H 또 S 보고 또 C래. 에? 어? 어? 수고했어. 또 S 보고 또 C래. 응? 오케이. 이거 뭐라고? H. H. 그래서 모여서 무슨 소리네? H. 응. 그 무슨 시였는데. 어, 아니, 어떻게 아닌데. 근데 여기 어떻게 어디서? 맞든 틀린. 아스트레치. 오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못생겨. 미국 사람들은 아, 미국 영국 사람들은 오. S는 빨리 빨리 하자. 오, 겐, T는 to, R은 R, I는 뭐 중에서? 중에서 E, CH 뭐 된다 했어? 그래서 합치니까 Ostrich, Ostrich. 오케이. Ostrich. 네, 잘했네요. 뭐 했어요? 됐어?